네, 안녕하세요. 신을래 시골 스튜디오 쿨마마입니다. 네, 여기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잡초가 아니라 요런 거는 망초 때 나물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요좀 희한하게 생긴 애를 찾아보니까 곰보배추라고 해요. 근데 곰보배추가 몸에 좋다고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캐서 해보려고 해요. 만드는 방법은 네이버에 물어봐. 그리고 쑥도 많아서 지금 계속 쑥국을 끓여 먹고 있는데 너무 좋고요. 이게 망초 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일단 여기 곰보배추. 네, 얘네들부터 한번 네, 좀 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이 한 6번, 7번 헹군 다음에 식초물로 이렇게 담갔는데요. 진짜 뭐 배추인 것 같이 생겼어요. 그죠?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네, 곰보배추 캐면서 요즘 쑥이 너무 많아서 계속 쑥 끓여 먹고 있거든요. 조개 넣기도 하고, 고기 넣기도 하고, 향이랑 너무 좋아요. 된장 넣고. 그 다음에, 자. 널리고 널린 망초. 지금 망초와의 전쟁인데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이거. 정말 이거를 뽑아야지 어떤 게 제가 심은 꽃인지 망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리기도 있고 지금 계속 네, 보이는 대로 족족 뜯어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3종 나물 세트입니다. 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차로도 먹을 수 있고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즙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일단 보관 때문에 이렇게 덮어서 차를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걸 대추랑 넣어서 끓이면 된다는데 요거랑 그다음에 네, 요만큼은 한번 고추장으로 해서 나물로 무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관지에 좋고, 그 다음에 혈관에 좋고, 뭐, 관절염에도 좋고, 뭐, 다 좋다네요. 그래서 한번, 네,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말린 게 아니라 덮어서 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덮는 중이에요. 향이 이제 슬슬 나네요. 이게 차로 먹거나 즙으로 먹어야 좀 흡수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한번 차로 해보는데 약간 삶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덮어주고 나서 이렇게 접시에 펴가지고 말릴 겁니다. 이제 말리는데 한 며칠 걸릴 것 같네요. 네, 오늘 드디어 세 가지를 제가 해봤는데요. 요거는 망초 나물로 했고요. 요거는 아까 그 곰보배추 이제 차로 만들려고 이제 말릴 거고요. 요거는 오늘 지금 며칠 동안 캔것 중에서 제일 싱싱한 쑥이에요. 요거는 쑥 된장국을 끓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